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진짜 전화하는데 촬영을 왜 하는데 조용히 내가 촬영하겠다는데 아니 갑자기 카메라 왜 켜냐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동기들이 오늘은 전화하면서 먹방을 할 거예요 아니 먹방을 하는데 전화를 왜 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 분은 곧 공개가 돼요 10월 말쯤 아닌데? 조용히 진행이 안 되잖아 샐러드를 시켰어요 샌드위치도 안 시키고 샐러드 딸랑 하나 시켰어요 밥 먹을 거면 왜 샐러드 안 먹을 거라고 안 먹어요 저 샐러드만 먹을 겁니다 저는 참치 샐러드를 시켰어요 야 살찌는 거 시켰네 단백질을 먹으려고 참치 샐러드를 시켰다고요 좋아하니까 족발도 같이 시켰는데 시켰다고 딸랑 이것만 시켰다고요 치지 마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카메라가 지금 뭐야 있다고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샐러드만 시켰냐면요 내일 모레 제가 쇼를 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살을 빼고 있어요 비웃냐 왜? 아니 개그쇼 이런 건가? 패션쇼가 DDP에서 열리잖아요 근데 패션쇼 네 근데 패션쇼 근데 이번에는 한예진 100벌 영상 그 챌린지 그게 있었잖아요 영상으로 열린대요 이번에는 왜? 아니 기대돼서 샐러드를 근데도 옛날에도 패션쇼 모시기 할 때 기사사진 조용히 해 닭 쳐 기사 쓰지 말래 왜 아니 닭을 친다고 왜? 근데 왜? 아니 너 밥 먹고 촬영한 형이 전화를 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형은 샤워할 때도 전화하고 있잖아 이 형은 이상한 게요 샤워할 때도 전화를 안 끊어요 너가 패션쇼 나간다는 게 더 이상해 왜? 형 나 이렇게 갈구면은 그날 촬영할 때 얼마나 갈굼당하려고 지금 갈구고 있지 형? 안 하려고 했는데? 응? 뭐라고? 안 할 거라고? 왜? 왜? 설마 동생으로서 어떻게 형을 갈구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돼 떼면 되지 뭐 없냐 야 그러실 거 알지 그럼 너 밥 먹어 나 음악 듣게 싫어 그럼 나 형이랑 통화할 건데 질척거리지 마 싫어 형 심심할 때 이제 나 전화 안 받을 거야 형 전화 요즘에 네가 맨날 나한테 전화하지 내가 전화했냐? 집에 맥주 혼자 먹을 때 같이 안 먹을 줄 거야 진짜 끊을 거야? 동생 이렇게 외롭게 샐러드 먹고 있는데? 아 형 노래 듣고 싶어 됐어 끊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됐어 끊어 고맙다 그냥 안 놀아 이 형은 약간 놀려먹는 재미가 있어요 오늘 일찍 촬영이 아니라서 좀 다행이에요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가 생일이었거든요 생일날 막 장 보고 집 들어오는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다운돼 있고 슬프고 막 캐리어 짐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느끼는 게 요즘 가을 타는 것 같아요 가을을 제가 좀 심하게 타나 봐요 짠 배불러다 나는 분명히 고기를 먹었다 재미없는 샐러드 먹방 1번 했는데 갑자기 전화로 형이 캐리를 해줬네요 추석이랑 추석 전부터 엄청 먹어가지고 지금 살이 한 몇 킬로가 쪘 10월달은 좀 촬영이 많이 잡혀있어가지고 계속 관리하면서 빼야 돼요 이번 주도 스케줄이 몇 개 있고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도 있고 다다다음 주도 있고 문제네요 문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갈래? 난 어디든 좋아